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문마을 뉴스. 10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 함께 어울림센터에서 테마가 있는 어울림 클래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16일부터 환경과 에코에 관련한 헌옷 아트 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 업사이클링 텀블러백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각 프로그램별 모집 인원은 10명이며 재료비는 각 프로그램당 3,000원입니다. 대상은 거주 또는 생활권이 성북 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3회 성북구 주민자치 성과 공유회가 성북의 미래 모두의 주민자치라는 슬로건으로 10월 2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성북구청 바람마당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이날 성과 공유회에서는 20개동 주민자치 활동사업 전시 및 체험부스,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및 전시회 주민자치와 함께하는 환경 테마존 등으로 다양한 즐길거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행사 당일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을 가져오시면 가져온 원단으로 미니 크로스 가방 만들기를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친환경 EM 주방 세제와 샴푸바 만들기, 기후 도서 전시 및 환경 실천 편지 쓰기 등 다양한 환경과 관련된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덕수교회 여성문화대학에서 도시농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작은 상자 텃밭에서 함께 농사 기본을 배우면서 천천히 식물과 친해지는 이번 수업은 10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진행합니다. 수강료는 8주 4만 원이며 수업은 덕수교회 및 복지문화센터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함께 만드는 야채 정원에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는 시간을 가지며 나의 반려채소를 찾아가는 시간으로 채워진다고 하니 늦은 가을에 시작하는 소소한 도시농부 수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쓰담 토닥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따뜻한 마음의 온기를 전하고 싶은 분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보는 이번 캠페인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응모 방법은 구글폼 캠페인을 신청하여 온기 메시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온기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11월 8일에 문자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총 200분에게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는 이번 캠페인에 평소 소홀했던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마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둘째 주 성북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